어떡하지? 아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서울은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15도의 폭포를 불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 곳곳에는 눈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겠습니다. 눈 온다는 얘기도 있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후부터 눈이 올 수도 있겠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양평 청우면이 마이너스 15도, 완전 이제 극동계 지수로 적어든 거야. 진짜 극동계네 진짜. 근데 얼어 죽지 않는 아이템 하나 준비했어. 어? 극동계 따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엄청 따뜻해. 따뜻해? 어, 엄청 따뜻해. 요거면 충분해. 요거 가져가자. 자, 극동계를 이길 진짜 아이템. 예. 듀젯 전기담요. 사이즈가 꽤 커. 180에 130. 가열 방지 시스템이 있네. 이런 것도 전기담도에 필요하거든요. 그치. 이런 거 없으면 조금 또 화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 세척 가능한, 그게 엄청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문지르고. 빵꾸를 꼈어? 요란스러운 색깔 아니라서 일단 마음에. 오, 이 색깔 좋아. 자, 제품 설명서. 타이머, 전원, 온도 설정 가능하고. 극세사라가지고 그냥 이거 전기 안 통해도 그냥 덮기만 해도 따뜻하겠다. 아, 촉감 좋고. 조절기? 네, 조절기네. 오, 이쁘다. 조절기 예,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그럼 이쁘네. 타이머고, 전원이고, 온도 조절하는 거 있고. 아, 그냥 빠지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탁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접혀있었던 것 같아. 그치? 선주는 샌드위치로 잘 수 있겠네. 밑에 전기장판, 위에 전기담요. 나는 올해 요번에 문제 없어. 가져가서 우리 세팅을 해보자고. 소주 샀네. 소주 나이스. 아, 이제부터 캐주얼 소주 먹습니다. 뭐 조금 그래도 좀 뭐 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요번에 족발 사가지고 가기도 했잖아. 오늘은 그러면 바로 족발 먹는 거네. 오늘 짐이 얼마 안 되네. 일단 내가 1차를 좀 실어놓고 올게. 이 앞에 귤도 가져가나? 맞다, 귤. 일단 그 빗자루도 챙기고. 아, 빗자루? 뭐 이거 타고 가면 되나, 이거? 그거 타고 갈까? 이거 타고 갈까? 날씨가 금방이라도 눈이 콕 쏟아질 때 잔뜩 흐려. 그리고 살짝 먼지처럼 눈발이 살짝 날리긴 해. 아, 진짜? 그럼 괜찮을까, 우리? 별일이야 있겠나. 어제부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제 진정 극동계 시즌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 스타트도 챙겨갑니다. 어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눈이 폭설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점검 잘 하라고. 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짐 이제 나르면서 시동을 걸어놓고는 왔는데 약간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보니까 내일 아침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날씨입니다. 네. 네네. 나니 잘 놀고 있어? 엄마가 3시 얘기했잖아. 지금 2시 반 조금 넘었는데. 오, 눈이 많이 내려. 눈발이 제법, 그치? 하얘졌어. 지금 눈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러다 좀 말려나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내려. 좀 비춰주십시오 앞에. 와, 눈발이 장난 아닙니다.
당황스럽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장박을 했잖아요. 장박지를 구축했는데 따로 가서 저녁에 막 음식은 하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단골로 시켜 먹는 족발집이 있거든요. 족발 사서 갈 겁니다. 도착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음식 안 하고 그냥 느긋하게 족발, 그 다음에 막국수, 그걸로 와, 저녁 해결할 겁니다. 눈발을 해치고 족발 사가지고 나은이 픽업해가지고 양평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눈이 내린 직후면 모를까.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라 가도 괜찮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 지금 완전 눈밭인데? 그치? 그러게 말이야, 걱정이네.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닥이 다 이렇게 눈밭이에요. 이게 진심으로 돌아가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차도 많이 막히고 바닥 자체가 다 눈밭이에요. 고민 한번 해보자. 신났다 지금. 재밌게 놀았어? 아! 아쉬워야지. 다음에 또 놀고 싶어 나는. 이제 출발했으니까 한번 가보다가 안 되면, 뭐 정 안 되면 돌아와야지 뭐. 갑시다. 이제 길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어떻게 안전하게 좀 조심해서 운전해 가지고 꽤 많이 왔습니다. 딱 걸어. 지금 이게 와이퍼도 걸어 있어 지금. 와,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혀 가지고요. 오늘 내로 비룡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 속도가 사람이 걸어가는 수준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와, 걱정이네요, 진짜. 정 안 되면 모텔에서 그냥 중간에 보고 모텔에서 자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내비가 왜 이래? 유턴을 하래? 어떻게? 쭉 내려봐봐. 이쪽으로 가는 거야? 가는 길이 있나? 얘네도 계속 막히는데? 그러게, 집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는 앞으로 가는 길은 답이 안 나오나 보네.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자, 저희들 장박지에 도착을 했고요. 아, 여기에도 눈이 좀 오기는 했네요.
여기 보면 위에 약간 이게 움푹 들어갔어요. 그죠? 네. 들어가 볼까요?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여기 안 보인다. 부딪힐라? 일단 불을 그걸 켜라. 와, 괜찮나? 이게 나오는 거 봐. 끝하게 뭐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불을 켤까? 뭐 이상 있어 보이는 건 없지? 난로를 이거 빼서 켜자. 어? 요거를? 어. 그래? 불을 때. 불이 조금 있어. 그대로 켜면 되겠다. 김현님 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오자. 주제 전기 담요 요거 깔아볼까? 바로 세팅 한번 해보지 뭐. 어? 아이고 빵구를 끼지. 압력 때문에 그런 거야. 사이즈가 와, 꽤 사이즈가 괜찮네. 오늘 추워서 걱정했는데 끄떡 없겠는데 오빠. 그러게. 이거 전기 안 꽂아도 따뜻한데. 자, 전원이 이거 이게 단시간에 바로 그 발열이 되거든. 세팅 한번 해봐. 9. 9단까지. 한 5단. 5단. 5단 정도 하고. 시간 세팅해야 돼. 아니면. 꺼진다 그랬어. 그지? 20분 있으면 꺼진다 그랬어. 올겨울에 쓰임이 다양할 것 같아. 그렇게. 자, 사주님. 도착하자마자 담요 세팅 했고요. 한 5분 있으면 따뜻해진다니까. 조금 이따가 선주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고. 저희들 정말 힘들게 장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4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네요. 와, 저희들은 오다가 중간에 몇 번이나 돌아갈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중간에 모텔을 잡아서 하룻밤 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왔으면 조금 텐트 걱정도 좀 됐을 것 같아. 그치? 막상 와보니까 여기는 상황이 별로 나쁘지도 않아. 어떻게 이제 좀 따뜻해진 것 같나요? 따뜻해진 것 같아. 그래? 따뜻하네. 오늘 밤에 안 떨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항상 너무 추웠거든. 그리고 나은이가 중간에 자면서 이불 걷어 차니까 오빠랑 나은이랑 이거 덮어. 나 이거 덮을래. 꿀잠 자겠네. 아유, 따뜻해. 좋아. 좋아? 봉투 받아오는 거야? 응. 여러 장 받아왔어. 오빠. 우리 또 온다? 내리고 있어. 오빠 밥 좀 데워와라. 알았어. 요것만 데워오면 되나? 뚜껑 안 열어도 돼 오빠. 우리 이거 내 옷 이거 동훈이한테 퍼져주고 갈까? 퍼져주고 하나 새로 살까? 이거 내가 수선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티나면 좀 아닌 그게.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수선했는데 실로 뜯으면 된다. 아니 그래도 그거 보면 보는 보기 좀 그래. 아, 요번에 옷 이거 새로 사서 왔는데 종민 캠장이 엄청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나 사실 벗어주고 갈 용의도 사실 있어. 오늘 처음 게시한 거지만. 근데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선주님이 수선을 좀 했거든. 소매도 줄이고 허리 부분도 약간 고무밴딩을 갖다가 넣어놨어요. 옛날에 종민 캠장한테 모자도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싶어서 주고 갔잖아. 주고 갔잖아. 동맥 현장에 이 옷 보고 좋다고 하니까 내 기분 좋다? 그러게. 나는 사이즈가 커가지고 아 이거 뭐 계속 좀 입고 다니기 좀 그러려나 어쩌려나 고민 많이 했는데 딱 보면 좋아 보였나. 뭐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에요. 입는 사람이 고기 입으면 되지 뭐.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안 눌러줘, 오빠. 얼었어, 얼었어. 어, 얼었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지? 깡깡 얼었어? 얼었네. 완전 깡깡 얼었어. 그럼 물소리가 안 나는데, 뭐. 얼음이 우와. 됐어. 완전 얼었어. 오빠, 벽돌 맛 볼래? 이것도 벽돌이야. 지금 조금 녹았어. 녹았네. 어. 언다고 당연히 얼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맨날 며칠 숲속에 있었는데 얼지. 어떡하지? 이걸 덜어내고. 완전. 어, 깨졌다. 왜? 깨졌어? 깨졌어? 어, 깨졌어. 아, 그래도 완전히 얼진 않았구나. 아, 확실히 스탠이. 위에 것만 그랬어? 어, 스탠이 아니라서 그렇지. 완전히 얼진 않았어. 물 있어. 이걸로 물 안 떠와도 되겠다. 물. 아, 그쪽으로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치. 내가 손 박으면서 손 씻고 왔거든. 마실 물 안 입고 지금. 됐어, 됐어. 어, 저기, 디면님, 안에 분 온다 그랬나? 어, 오고 있대잖아.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가 캠핑장 오면서 이렇게 저녁을 사가지고 와서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치. 장박이라 밤에 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생각도 하는데. 쿠폰 잘 챙겨야 돼, 이거. 아, 쿠폰. 우리 어. 쿠폰 많아. 엄청 어. 많아. 우리 조금만 있으면 10개 될 것 같은데. 어. 보세요. 아, 이 족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10년 넘게 단골로 먹고 있는 족발입니다. 12년쯤 되나 보다. 그 정도 됐나 보다. 한 달에 한 두서너 번은 시켜 먹어요. 맛있습니다. 이 족발도 족발이지만 요거 요거 막국수. 아, 끝내줍니다. 자, 세팅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딱 배달만 되는 곳이잖아. 그것도 저녁 시간에만. 난이 데리러 가기 전에. 중간에 주인이 한번 바뀌었을 수도 있고, 물론 이 막국수 맛은 여전하긴 한데, 족발의 맛은 한 번씩 바뀌긴 하더라. 우리가 엄청 오랫동안 시켜 먹다 보니까. 사장님은 목소리는 그대로인 거 보면 주방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주방장이. 사장님은 그대로인 거예요. 나나 이제 나오세요. 잠깐만. 띵띵 좀 얼어가지고 잘 안 비벼지네. 그래? 먹읍시다. 먹읍시다. 아, 먹읍시다. 쌈부터 하나 싸볼까?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비비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 오늘 캠핑 와서 먹는 건 처음이다. 쌈 제대로 쌌습니다. 한 쌈. 수현이는 먼저 갔고 그리고 예나랑 수정이는 한 5시 정도까지 계속 눈사람 만들면서 놀았대. 너무 좀 차가워가지고 좀 찹지, 그치? 좀 그 맛이 좀 안 사는 것 같아. 그치? 네, 아이스박스 넣어와가지고, 그치? 아이스박스 안 하면 상할 것 같더라.
우리 오면서 엄청 따뜻했잖아. 히터 들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괜찮아. 고기가 조금만 데워서 먹을 걸 그랬나? 살짝만 난로 불에 좀 간이 덜덜덜 떨려. 그래? 나는 족발 먹을 줄 아는 게 새우려서 찍어 먹어. 근데 애들이 진라면 순한 맛을 진순이라고 그러더라. 그래? 막국수가 차가워? 냉면 같아? 더 줘. 더? 나도 먹을 거라고. 잠깐만. 먹고 더 먹어. 야채도 좀 들어가면 야채. 야채가 좀 아삭아삭 있어야 돼. 2학년 애들이 산타 없다 그래가지고 울었는데. 고기 발라야 되겠는데? 엄마가 설명해줬지. 걔는 안 믿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는 거라고. 그래 맞아. 나니는 믿으면 선물 줄 거라고. 사실 나니 산타 안 믿은 지 꽤 됐다. 책 보다가도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 것처럼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틱톡에 그게 맨날 한 얘네 사실 산타는 없단다 울어도 돼 이런 거 맨날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쫄깃쫄깃해서 여기는 더 먹기 좋은데. 바다 소리도. 이만큼이었는데 줄었어. 바다 소리. 진짜 소리가 바다 소리. 뭐가 다른 거지? 이걸 왜 굳이 따로 먹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르네. 우리 나는 오늘 기분 좋네. 수다네 수다. 오늘 수다가 멈추지 않네. 괜찮아? 다 먹었습니다. 약간 좀 간이 덜덜 떨려요. 왜요? 차가워가지고 족발도 잡고 그 다음 막국수도 완전 냉면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먹었다 그지? 다 먹은 거야. 불 짜만다. 우리 그러면 저기 김현식 내 거 저런 거 살까 그냥? 채워. 김현식 채워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저거를 하든지 아니면 경량 채워. 조그만 걸로. 조그만 걸로. 비싸가지고. 등 낮은 거. 나는 사오면 그거 사고 싶거든. 몬테라. 몬테라. 경량 채우는 사면 몬테라 사고 싶어. 몬테라 비싸지 않나? 비싸. 초코가 아니라 그릭 요거트지? 뭐죠? 이걸 맞네. 아빠 운동량이 얼마 좋은데? 나 좀 아니 하지마 이제 저기 당기면 못 먹어 이거. 어떻게 이제 좀 살만해? 배 부르지? 응. 엄청 부르지. 설거지 안 해도 돼서 좋겠다 오빠. 걔가 음식 정리는 좀 해야 되겠다. 여기 고들인가 봐. 고들.
오늘 바로 이곳 비론 캠프장에 산타와 공룡이 나타납니다. 뭐 행사 같은 건 아니고요. 케이수한 카페의 이제 스텝이신데 이벤트처럼 이제 선물만 부모님 대신 산타 할아버지를 분장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전해주는 그런 딜리버리 서비스 지금 이제 좀 대기하고 있어요. 좀 갈아입을까? 산타복 입으면 되게 추울 텐데. 그 위에 있겠지. 위에. 위에 입어야 돼. 안 그러면 춥다. 공룡은 안 춥나? 공룡도 그 전에도 그 위에 입었잖아. 자,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유, 하늘에서 왔죠. 그래요. 그럼요. 저기 또 공룡도 한 분 계시고. 예, 다들 아시죠? 예. 오늘 누돌프가 코로나 때문에 예. 자가격리 들어갔고 또 오늘도 또 공룡 친구랑 왔습니다. 예. 자,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가 누구네 집? 난이는 달빛인데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착한 일 많이 했나? 네. 진짜로? 너 진짜 많이 했어? 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코. 메리 크리스마스. 퐁 한번 해드려. 퐁. 멀리서 오셨는데. 공룡하고도. 누가 보냐 이게 공룡이. 아니요, 메리 크리스마스. 공룡 자, 지금 공룡과 격투를 부리는 친구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어? 진짜? 안 들은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알았어, 믿고 그러면 또 줄게. 아이고, 건강하고 내년에도 또 건강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들이 옷도 안 입고 이거 지금 이제. 와, 누가 현서야? 네. 현서? 네. 현서.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자, 넌 누구니? 저, 김성윤이요. 김성윤이야? 아빠. 오, 이게 뭐야? 아빠니. 네? 또 있어. 아빠! 또 있어. 왜? 뭐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세트래. 감사합니다. 요번에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셔가지고 애들한테 소중한 또 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우리 공룡하고 수고 많았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나니 선물 마음에 들었어? 엄청 마음에 들다. 아, 진짜? 가방 색깔 이쁘지? 여기 따뜻한데. 아, 괜찮습니다. 추우니까 천천히 커피 그래. 나은이 산타할아버지 선물 받았어? 좋겠다. 블랙으로 드릴 거야? 아유, 좋죠. 와, 차가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 막 싱싱싱 미끄러지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도체 배터리 해놓으니까 엄청 오래 가더라. 느낌인다. 야, 덩그리 높아봐. 그러니까 별로인 것 같아. 다리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왜 아이파이가 안 되지? 이거를 하나 마시고 그냥 맥주 마시자. 달콤하게. 이게 뭐야? 땅콩. 아이도 안 먹어봐. 허니버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허니버터인 것 같은데? 아유, 온다고 고생했다. 이제 합시다. 오빠는 운전하느라고 고생했고, 나도 운전하느라고 고생했어.
끝내주네. 맛있지? 귤도 있어. 귤도 좀 꺼내. 아 맞아, 귤. 응. 귤 좀 꺼내 봐봐. 아. 액젓 한 캔 더 닦아. 아 이거는 그거네. 이제 망고 맥주는 없어. 보게 돼. 불멍하는 거야? 빠져듭니다. 근데 요번에 장박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 나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일 줄은 몰랐어. 서울에? 그래, 요즘에 신랑이 말이야 마누라랑 둘이서만 노는 건 또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서운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더라. 이제 술 마실 때 이렇게 약간 게스트가 있는 게 조금 더 재밌긴 하지. 나도 그건 인정인데 마누라랑 둘이서 마시는 거는 영 꺼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술 마시자 그러면 띵띵한 표정이야. 자, 나 하나도 없어. 아, 그래? 자, 지금부터는 목소리 톤을 도레 미 미까지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 자, 저쪽에 애기 있는 것 같은데. 아, 있어. 지금 온도가 이 실내 온도가 높지 않네. 몇 도야? 8도야. 8도? 응. 그러니까 좀 추워. 다리 시려. 그래, 춥네. 응. 어제 오는 길에 다시 돌아갈까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눈이 많이 와서. 근데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침에 멋진 동양화가 사방에 쫙 펼쳐져 있어요. 캠핑하면서 이런 느낌,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설국으로 변해 있는 이 느낌이요. 아, 이거 안 느껴보신 분들은 진짜 모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밤에 계속 눈이 내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 쫙 이렇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딱 지퍼를 딱 여는 순간 세상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몇 도? 마이너스 12도. 아, 마이너스 12도. 근데 체감 온도는 더 추운 것 같아. 그렇지? 눈이 와 있거든.
냄비 채들고 왔어. 또 끓었네. 뚜껑이. 고기. 고기 어제 쌈더니 그거야? 김치. 묵은지. 묵은지야? 와, 묵은지 제대로네. 얼었네. 얼었다고? 아니, 이거는 그거야. 마늘을 조금 넣었어. 아. 고기를. 자, 이 고기는 등갈비인데 캠핑 오기 전에 선주님이 미리 집에서 삶아왔어요. 근데 고기가 밑에 깔리고 김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딱 고기의 육수로 해가지고 쫙 그렇게 되는 거지. 위아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 뭐 하나 더 챙겨와야지 하는데 까먹은 게 생각이 났어. 뭐? 그거 곰탕 국물 같은 거를. 아, 사골 국물. 어. 안 가져왔어? 하면, 근데 그냥 여기 그냥 많이 우려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몇 점이나 없을 것 같잖아. 있을라나? 됐어? 그냥 이거 그냥 하지. 아니면 사올게. 일단 그러면 위치를 바꾸는 거네. 그래, 밑에 있어야지 좀 우러나가가지고. 김치가 아닌 건 다 좋아하는. 김치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는 좋아해. 많이 쓸려나? 맛 없을 것 같아, 김치. 그렇지. 몇 도야? 20도. 이분은 20도밖에 안 되네. 그러게. 밖에 너무 추워서 그런가 보다. 나 문 열고 놀리지 마라. 놀래기 이거. 끝내주지. 레전드. 레전드. 찍어야 돼. 아니 폰 갖고 가. 이건 사진 찍어야 돼. 밥솥 위에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대머리 같아. 아니야, 쟤만 보면 왜 놀라고 있어, 쟤는 맨날. 아, 그렇게, 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꽃다리를 잘라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찢어가지고 고기랑 같이 먹으면 고기 한 점에 김치 쫙 찢어가지고 말아서. 이제 꺼도 Thank you.
있네. 세 칸인데 한 칸이 비에 김치랑 넣어야 돼. 등갈비 김치, 김치인데 김치를 넣어? 데코라니까 이거는. 아, 데코. 맥장 맞나? 갈비. 일단 묵은지부터 한번 먹고 싶어. 밥하고 한번. 딱 올려가지고. 어때? 맛있다. 아, 묵은지가, 제대로. 묵은지 맛있어. 조금 이제 맵다. 상당히 조금 이제 묵은지가 돼가지고. 근데 밥에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와, 끝내주네. 김치 몇 점 끓여줘. 맛있어? 맛있어. 등갈비도 한번 뜯어볼까? 갈비는. 안 뜯어먹어. 그냥 한번 잘라줄게. 이건 이제 뜯어. 한번씩 이렇게 해먹자. 맛있다. 김치가 제대로네. 묵은지에서 나는 깊은 맛이 있어, 그지? 응. 옷 좀 벗어야 되겠다. 어우, 더워. 후! 난로도 좀 집 땡겨야 돼. 이게 옛날 밥솥보다는 밥맛이 좀 좋다. 그러니까 막 땀이 막 뿔뿔 나면서. 더워. 덥기도 덥고. 이거 이제 매우니까 살짝 문을 열어봐. 난로 잠깐 꺼도 되지. 깜짝이야. 이 영상 보고 김치찜 해 먹으실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 김치찜 해가지고 등갈비에 김치 쫙 찢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밥에 이렇게 싸가지고 빡빡하게 먹으면, 와,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지금 밖은 지금 막 눈으로 꽁꽁 얼어붙은 거, 밖에 엄청 춥거든요. 안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최고입니다. 겨울 캠핑. 오바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약간 오바를 뜨면서 얘기했지만 그 말 속에 그 내용은 진심이라는 거. 밥을 한 솥 했는데 다 먹었어. 그래? 아니 좀 음식을 좀 맛없게 좀 해라. 살찌잖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선수님 밥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진짜
이건 요리 솜씨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 선생님 요리 솜씨는 있어요. 조금 느리긴 하거든요. 느려가지고 막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그런 건 있지만 맛은 맛있어요. 진짜. 근데 나부터가 나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 별로야. 왜냐면 너무 갈등이 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요것도 먹고 싶고. 근데 딱 하나 메인 요리가 있잖아. 오로지 그거에 집중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좋아.